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관련해서 연구하고 글 쓰는 김호경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이브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오칠 스튜디오입니다. 네. 먼저 제가 보고 오긴 했지만 바이바이 얼리버드에 대한 작품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은주 작가님께서 백남준의 마지막 신년을 기록하신 사진과 작업실에 방문하셨을 때 녹음하셨던 녹음 파일을 같이 받았어요. 저희가 보통 영상 작품을 시작을 할때 아카이브 자료를 받으면 작가의 감정이입을 해서 좀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은주 작가님께서 그때 당시에 찍었던 상황 혹은 그때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 주시는데 이게 백남준을 추모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백남준보다 이은주 작가님한테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작품을 만들 때는 백남준이 아닌 이은주 작가에 좀 감정이입돼서 아, 이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게 아카이브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 있는 거다 보니 그 전에 섹션에서 막투 채널, 쓰리 채널, 백남준의 작품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채널 구성들이 있었어요. 전시장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채널로 구분하기보다는 사운드로 이 관찰자와 작가의 이 관계의 간극을 사운드로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작품을 전시할 때는 하나의 영상에 두 가지 감상 방식으로 영상을 볼수 있게 요 간격을 좀 표현해 봤었어요. 그 말씀하셨던 어떤 다양한 관점들이 감상자 입장에서는 어떤 긴장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감상자로서 어떻게 이 영상과 소리들을 봐야 할까? 그런 바른 태도가 뭘까를 좀 궁금해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게 어떤 미술관이라는 큰 공간이 주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상해야지 맞는 방식인 건지를 좀 생각하게 됐고,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해하고 느꼈던 그런 감상 경험이었거든요.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투채널 사운드로 좀 기대하셨던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백남준의 작품 영상들 너무 좋고 심지어 다다익 4년 만에 제 가동인데 그 엄청난 위압감 안에서도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국 선택이 아닐까. 마치 큰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선택해서 앞에 머릿말을 읽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관을 떠났을 때는 그 중압감과 함께 그 머릿말 한 구절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투채널의 사운드를 관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선택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었어요. 저도 전시장에 가면 모든 작품을 다 학습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품들 사이에서 내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인상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백남준의 아카이브 자료들, 엄청난 그 문자, 그림, 영상들이 계속 혼재해 있는 곳에서 제가 그 아카이브 자료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다익선을 통과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은주 선생님의 어떤 시선 그리고 같이 작업하신 이날치 분들의 어떤 예술적인 재해석도 다 거기에 맥락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겹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음악 작업 같이 하신 그 비하인드가 좀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일단 장영교 감독님이랑 작업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이게 좀 약간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자리에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작품인지 좀 들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백남준께서 춘향이랑 신청이를 주인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던 거는 기사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약간의 가벼운 토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고 흥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그 백남준의 마지막 신년에서 이은주 작가님이 녹음하신 사운드 파일 중에
피아노 건반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듯이 쾅쾅 막 요런 그 사운드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들려드렸더니 춘향에서 또 이몽룡을 기다리는 옥에 갇혀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릴 때그 창은하면 구절이 있고 신청이도 인당새 빠지기 전에 그때 막그 노래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가 떠오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요소지만 어떤 하나의 감성이 이제 이렇게 맞닿아드린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작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농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머리 따듯이 싹 엮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너무 대단하신 분들과 그리고 재능이 넘치시는 분들과 작업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모티브가 엮이는 순간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짜릿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이 바이바이 오니버드 작품은 좀 의미도 있지만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꽤 컸어요.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시면서 좀 뭐랄까요? 그게 다 다른 맥락의 어떤 예술 창조 행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을 전좀 매개자처럼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남준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고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 이미 이제 완결이 돼버린 어떤 결과물들이 있고 근데 이제 현 시점에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변형하고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의도로부터 뭔가 다시 재창조하고 그런 지점들을 이제 만들어내셨다는 점에서 뭐 그것들을 예술가다, 매개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개자의 어떤 역할이 새로이 생겨났다는 그런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가님 그 플레이리스트 책을 보면서 정말 공감하고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매개자의 역할을 규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 이걸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나하고 분명히 어느 부분은 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작가라는 거는 창작에 딱그 규정이 되는데 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규정이 되는 거지? 약간 애매한데 근데 그걸 매개자라는 어떤 그 설명을 딱 맞닥뜨린 순간에 엄청 반가웠죠. 백남자 선생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촬영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툴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커다란 카메라가 손에 쥐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언급하신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창작 욕구를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전시가 이제 종료됐는데 어떤 영상과 음악과 그런 소리적인 요소들이 어딘가에서 또 관객이 볼수 있을까요? 이 전시에서 볼수 있는 사운드와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작품으로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보다는 백남진의 아카이브 자료를 쭉 보고 인조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인상, 이 작품이 사실 주된 그 창작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시장을 벗어나면 이 작품 맥락을 잃게 되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날치 분도 그렇고 장영규 감독님도 그렇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그때만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 그러면 이게 전시가 종료되고 나면 이 영상 작품은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그걸로 내보내자. 약간 미리 미리 네.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뮤직비디오는 지금 AI로 다 변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의 이미지를 AI한테 프롬프트를 넣어서 AI가 다시 만들어낸 영상으로 지금 뮤직비디오를 엮어놓은 상태인데 뮤직비디오 기대해 주세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감상자 개개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제 각자에 맞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제 감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감각들이 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들도 자극할 수 있고.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상황은 달라지고 맥락이 달라진 상태에서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상자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할때 공감한다고 해주셨던 부분이 그 오늘날의 감상자들은 매체를 일방적인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 연속성으로부터 상상력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유의한다. 이렇게 제가 썼었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노래라도 이 플레이리스트 제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는 것도 있고 앞뒤로 어떤 노래와 함께 듣는지에 따라서 그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전혀 다른 감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감상자가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 안에서의 감상을 하는 좀 능동적인 자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책을 인용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애니옹은 음악이란 정적인 미적 대상이 아닌 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근데 저는 여기서의 음악이 이제는 영상이고 어쨌든 사운드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저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상자도 이제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개될 뮤직비디오는 미술관이란 어떤 아우라를 벗고 이제 온라인 공간 속으로 옮기면서 다른 맥락을 가질 테고 그렇다면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의 의도는 딱 거기까지죠. 어느 플레이리스트에서 속할지는 이제 저가 네.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선택을 흔쾌히 오케이 해주신 장효 감독님이랑 이날치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죠. 네네. 이거는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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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를 이르는가 개무궁당아 소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죠